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강원도 원주에 있는 천지천왕의 홍영주라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요, 저는 신받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마지막으로, 그래? 내가 제사만 해야 된다고? 마지막으로 가보자고 이 길을 갔습니다.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그 말이 나올만 합니다. 처음에 애동 때,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를 때,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손님을 받고 이럴 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일 가면 저희 아버님께서 봉투에 돈을 주십니다. 그 돈이 말입니다. 돈이 벌리는 돈이었어요. 10만 원씩 갖다 올린 돈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법당에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하는데 뺑 놀래 방석으로 앉더라고요. 저게 다 돈이잖아. 이랬어요. 나는 신을 받으면 돈이 들어오는 줄 몰랐습니다.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. 신을 받으면 돈을 번다. 이런 개념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마음이면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. 진짜 내가 돈을 번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하셔야 다들 어쩔 수 없이 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어떤 인간 구제 중생을 한다? 누구에게 잘못된 가정을 갖다 밝힌다? 이런 것은 정말로 복 받은 제자가 아닐까요? 그 마음으로 가시면 절대 성공하는 제자님이 되십니다. 근데 돈 벌려고 가면 어렵습니다. 선생님 어떻게 저기 한겨울에 얼음 속에 들어가시겠어요? 못 들어가십니다.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안 들어갑니다. 욕합니다. 전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는 신명전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인연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또 하나도 생각도 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저를 봐주실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하고 또 좋은 인연으로 제가 더 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더 열심히 해서 구제중생할 수 있는 신명님의 어떤 그 명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. 저는 그래서 내가 좀 더 게으리 했기 때문에 발판으로 더 열심히 기도 정선 다하고 더 구제중생하라는 걸로 생각을 갖고 근데 너무나 나로 인해서 어느 선생님들에게 또 제자님들에게 나은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 찍어가는 것 같아서 얘긴데 걱정이 앞섭니다. 미숙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쁘게는 아니라도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. 전안에 우리 신도님 전에 지금까지 인연으로 오신 우리 신도님들 사랑합니다. 그리고 그리고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믿어준 거 많지 제가 더 열심히 아들 맨날 고생하신다는데 저는 밥 먹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?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프로를 보시고 어쩔 수 없이 인연이 다시는 분들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밑바탕이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리 신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. 여태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여태까지 그런 얘기도 못했는데 이 프로로 인해서 천지천왕 홍영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하나가 내 육신 다하는 날까지 신도님을 위해서 사랑하겠습니다. 어려운 시기고 지금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경쟁년 접으면 후반기부터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? 맨날 세상이 어렵다 없다면 어디 못 죽이고 살겠습니까? 분명히 좋아집니다.